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과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바라셨던 국물 있는 음식 대 국물 없는 음식. 오늘은 첫 번째 음식이 저거래요. 짜파게티 대 라면이래요. 저는 오늘 짜파게티가 쓱 먹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딱 복장도 벌써 짜파게티랑 딱 맛있게 먹게 생겼잖아요. 고시생 약간. 약간 고시생은 원래 짜파게티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아, CM송! 예를 들면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코카인 광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1577 대리운전 정답! 야!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휘센 에어컨. 휘센 아닌가? 휘센 아닌가? 정답! 세탁기! 아니야, 에어컨이야. 세탁기. 하우젠 에어컨! 정답! 오늘은 세 개 먼저 맞춘 사람. 오케이. Okay, let's party.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내가 먼저. 하이마트. 가전제품 어디로 가하오 하이마트 2대1 오케이 역전 갑니다. 나왔어요. 될까? 땡. 나 뭐 들은 거 같은데? 멕시카나? 어? 어? 아 롯데. 롯데밖에 못 들었는데요? 롯데마트. 이걸 해야지. 아 롯데검. 정답. 롯데 뭐? 주시 후레쉬. 주시 후레쉬란 단어가 나와. 발라민트. 아, 잠깐 내 이게 불리한 게 있어. 여기 짜파게티라고 있어갖고 이 소리가 지금 굉장히 거슬려. 알았어. 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생각만 KT 땡! KBD 바비디 부 TV 땡! 와 가전 쪽 아닌가? 생각대로 T! 정답! 진짜 분량이 힌트가 이쪽에서 날라와가지고 이쪽에서 너무 가까우게 날라와가지고 제가 멀리서 들어가가지고 저는 국물 없는 거. 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우 어우 나쁘지 않는데요. 어, 라면도 근데 나빼드요. 자 저는 국물이 있는 그냥 라면. 저는 국물 없는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레스파리 한번 먹어볼게요. 슥. 제가 또 짜파게티 오라지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잠시. 왜? 저기 짜파게티 먹었잖아 벌써. 깜짝이야. 먹었잖아. 아 시작 전에 먹고 왔어. 누가 봐도 먹은 입술인데. 와 역시 아 이거 무슨 라면인데 맞춰볼게. 신라면이네. 신라면이야? 신라면이구나. 아니 뭐 라면이야 설명할 게 있나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평타 이상 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가 필요하신지 맞아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 짬파게티는 김치죠. 그냥 그릴 수 없고 상식 퀴즈 딱 한 문제. 오케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이자 소설 노인과 바다의 저자는? 설마 아니겠지? 윈스턴 처칠. 땡. 스왈로브스키. 땡. 자 정답.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허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허밍이라고. 허밍. 허밍웨이. 정답. 오. 오. 와 근데 진짜로 이게 괴롭거든요? 김치 없이 먹는 게? 김치 자주 없어. 오죠? 아 자꾸 먹는데 맛있어가지고. 와 뭔가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걸 채워줬어요 김치가. 진짜 뚝딱이에요 뚝딱. 한 봉지 그냥 뚝딱. 와 짜파게티는 너무 맛있어. 자 다음 음식 드디어
뭐야? 밥을 물 말아 먹어. 에? 혹시 김치찜 아니야? 김치찜. 김치인데 국물이 왜 이렇게 많지야? 어, 안 되지. 이거 좀 불편하네. 왜 손댄다고? 야, 나는 지금 밥에다 물 말아서 넣고 너는 무슨 촉촉한 김치찜 먹을 줄 알았어? 와, 근데 김치찜에 이 친구가 이걸 못 봤어요. 뭐 슥 맛을 한번 슥 볼게요. 와, 오늘 이겼다. 이거는 찰국이, 김치찜에 들어간 이 찰국이가 맛집이네, 이제. 좋네. 옛날에 아프거나 고기 먹을 때 어머니가 항상 물 말아줬잖아요. 그 맛이 딱 생각이 나네요, 지금. 여기서 찍어줘야 돼. 이거 봐. 와. 한 입만이 추방력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약간. 네. 개수가 많아졌네. Let's go party tonight. 기대한 만큼 업그레이드가 안 나와서 민망해지네요. 자, 숟가락. 근데 혹시 뭐 하세요? 어, 아니. 자, 한 숟가락. 자. 아, 채굴단이야? 그걸 또 찾았어 또? 오! 아, 잘 가. 와, 이 파가 가지 말라고 잡아가지고. 맛있다 근데? 맛있지? 양념이 맛있다. 자, 정재열이 방금 가져가려던 거를 제가 한번 대신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지.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아, 나 방송해야 되는데. 그래, 너무 맛있네. 근데 김치국이 두 개 나왔어요, 저는. 순한 맛. 순한 맛. 궁금하죠? 어, 전 국물 없는 떡볶이인데. 그래요? 이거는 국물이 있는 떡볶이입니다. 어. 기분 좋은 날이네요. 하나도 안 맵고 달달고리 해요. 어, 근데 메틀리안이랑 그 맛있어 보인다. 한 입만. 자, 새로운 한 입만 이번에 나올 것인가? 무라지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번 먹어줄게. 떡볶이는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동네가 장사를 끝냈어요. 제가 봤을 때 짜파게리를 먹겠습니다. 한 입 다 먹는다고 또 근데 짜파게리 야금야금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한 입만 갑니다. 아, 대한민국인데 왜 얘가 먹냐고. 너 김치 얼마나 먹고 싶었냐? 완마. 오늘도 돌아온 간식 타임. 와메. 아, 와메 좋은 점. 라면에 김치이듯이 떡볶이에는 튀김이 있죠. 그게 맞지. 게임 주시죠. 시사 장소에 대해서. 시사? 시사는 내가 빠삭한데. 저는 시사에도 많이 가요. 아, 진짜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서북쪽 12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395m의 6.25 전쟁 때 격전지 새로 이 이름을 가진 부대가. 저는 대한민국 군으로서 해군인식이거든요. 모르거든요. 1도 모르거든요. 지금 뭔 말 하는지.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먼저 한번 딱 양보해 주시면 저도 한번 기가 막히게 양보할게요. 오케이. 양보 잘했다 싶을 거예요. 정답! 부대찌개! 네! 정답! 백마고지. 정답! 어떻게 알았대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백마부대라는 부대도 있고요. 이 친구 완전 똘똘이네. 아, 이게 고지전,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됐던 곳이죠? 예,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담가 먹어야 돼. 와, 이거 뭐야? 근데? 나는 부먹파거든, 튀김은. 궁금하네. 이 집도 당면이 맛있는 당면이네. 뭐야? 야, 진짜 한 입만 써라. 너 한 입만! 자, 두 번째. 두 번째. 둘 줄은 몰랐다. 맛있게 한번 가봅시다. 눈 감고! 한 입만! 제가 앞에 놔드릴게요. 여기 너무 머니까 앞에 놔드릴게요. 상남자답게 오지게 한 방에 갑니다. Let's go far. 잠시만요, 주세요. 네. 자, 앞에 음식 놔드렸어요? 원, 투. 한 입만 죽었었는데 한 입도 못 먹었네. 자, 다음 음식은 한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대 국물 없는 거 대 국물 있는 거. 이거 억지잖아. 아이스크림 국물 있는 거라니 억지잖아. 그 맛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아, 근데 나 원래 아이스크림 그 먹어. 한 입만. 내가 너보다 독한 놈이다. 난 죽는 거. 아, 보자.
일단 압수 이거도 주시고요.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한상 제대로 타겼네 여기 이 집. 이제 몇 척 반장이야? 네, 좀 찝찝하긴 하네요. 아, 이거 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초코 시럽을 얹어가지고 한상 담궈, 한상 담궈. 한상 담궈가지고. 야, 왜 그렇게 좋은 걸 가져갔겠냐? 나 이거 맛있다. 이거 엄청 단해. 달달구리하네. 근데 참 오늘 뭐 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 좋게 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입만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봤는데 또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교훈! 저는 그 말이 딱 생각나네요. 세용지막.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찾아온다. 인생사 세용지막.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월, 월! 오빠 이거 속도 묻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응? 아니 묻었어. 아니 휴지에 묻어 나오면 묻은 건데 휴지에는 김치밖에 안 묻어 나와.